있죠? 네, 시간의 접속사 되겠습니다. 시간의 접속사 중에서 when, as, while 같은 거 나왔네요. 봅시다. 얘네들은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when이라는 것은요, 뭐뭐 할 때라는 뜻이죠. 뭐뭐 할 때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as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있을 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그 요거 의미를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암기하듯이 하면 됩니다. 뜻은 when은 뭐뭐 할 때죠.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내가 도착했을 때라는 얘기죠. Fred는 was there. 거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접속사 크게 세 가지 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있는데 이런 시간의 접속사가 나오면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다시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접속사가 있으면요, 자, 시간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 나오고요, 콤마 주어 동사.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형태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1번 형태죠.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이럴 때는 콤마가 들어갑니다. 맞죠? 밑에 all waved goodbye to Anne한테 이제 goodbye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는 얘기죠. waved as 나오죠. as 뭐뭐 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죠. 그녀가 운전하고 갈 때 이런 얘기입니다. 2번 같은 경우죠. 2번. 그 접속사가 있을 때, 시간 접속사 있으면은 이 1번과 2번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 why는 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Mom made cookies. 어머니가 이걸 만드는 동안에, 쿠키 만드시는 동안에 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2번 스타일로 나오는 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 갑니다. A 갑니다. 뜻이 같도록 갖게 되도록 보겠습니다. Check out the recipe 되겠습니다. recipe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You are 뭐뭐뭐 되겠습니다. 자, 만들면서죠. 뭐뭐 하면서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as를 쓰면 되겠네요. as you are going to make a cake 되겠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면서 확인해라는 얘기입니다. recipe 조리법 확인해라. 톰과 토니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언덕근처에 있는 동아리. 동아리죠. 동아리니까 이때 while를 쓰면 되겠어요. whil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쇼핑하러 갈 때죠. 뭐가 할 때죠. 이거 when을 쓰면 되겠네요. when. 자, 근데 이거 3번 잘 보겠습니다. 3번 보십시오. 3번 같은 경우 이제 자, 이거를 she 이렇게 쓰죠. she 이거 있죠. she will 뭐 by her mom 되겠습니다. her mom 쓰고 when을 뒤에 쓸 수 있어요. when Becky goes shoppin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처럼 써도 되고 아래처럼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I was reading a book. 책 읽고 있었습니다. When he called. 그죠? When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수고하셨습니다.